이건 파인애플 아니야? 하이, 죄송합니다. 오늘 무슨 얘기 할 거냐면은 제가 대학교 생활로 돌아간다면은 반드시 했을 것들. 아, 왜 내가 그때는 그런 것들을 했지? 시간 돌린다면 차라리 이걸 할걸. 약간 이런 거. 그걸 이제 약간 관리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부 습관이라든지 지난번에 먹다 남았던 스테비아 바라통밀 코우카키스 무지방 그릭 요거트입니다. 이렇게. 괜찮은데? 아침에 이렇게 밥 먹으면서 그릭 요거트를 먹어주면은 다른 음식물들까지 흡수 속도를 늦춰준대요. 그릭 요거트가 여러모로 유용한 성분이다. 다음! 벨라 딸기잼. 맛있는데? 바디 프로필을 찍고 나서 약 3주가 넘게 지났는데 무게가 거의 2kg인가 밖에 안 쪘어요. 골격근은 확 늘고 유지는 잘 되고 있거든요. 아침에 빵을 이렇게 먹고 지방량을 늘렸는데도 찌질 않아. 혈당 관리 잘 해주면서 유산소도 계속 타고 이러니까 팍 오르는 게 없더라고. 자, 일단 오전에는 기획서를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오전 업무 타닥타닥 하고 그리고 와서 잠깐 우리 얘기 나누자고요. 자, 쉬고 와 뭐가? 아니, 아까 날씨가 개똥이더니 갑자기 날이 풀렸네? 오랜만에 본가 가서 촬영하려고 하고 있고 동생 지금 집에 있다던데 간만에 티동동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1호학번이거든요? 알고 계셨어요? 1호학번인데 기분이 갑자기 안 좋아지네. 근데 지금 1학년 2, 4학번 애들이 몇 년생이냐? 05년생 아니야? 05 맞지? 05년생. 와... 아... 이렇게 됐다! 첫 번째로 안 씻고 자는 습관 없애야 됩니다. 술 먹고 그냥 자는 사람들 많다고. 진짜예요. 제가 살면서 가장 만취가 많이 됐던 순간이 바로 대학교 다닐 때, 특히 대학교 초반에 많이 그랬는데 여기다가 눈 뜨면은 아씨 됐다. 그냥 안 씻고 그냥 내비 자는 거야. 바로 피부가 안 좋아지지 않고 그 다음 날 뿅 하고 뭐가 올라와. 게다가 오늘 멋 좀 부린다고 왁스랑 뭐 스프레이 떡칠하고 했는데 그냥 잤다? 바로 그냥 타이머 직행인 겁니다. 진짜로. 안 그러고 싶으면은 무조건 머리도 감고 주무셔야 된다고. 트리트먼트까지 하면 더 좋고. 군대 전역하고 10%가 졌어. 체지방 10%. 맞아, 이거 제가 동생한테도 여러분 얘기한 게 있었는데, 대학교 생활하면서 밥 먹을 때 제육볶음이랑 돈가스 좀 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동생한테도. 왜냐면은 학교 앞에 있는 식당 중에는 제육, 돈가스 이런 게 진짜 많잖아요. 너무 자주 먹지는 마세요. 체지방 관리할 때 조금 힘들어. 왜냐면 대학생들은 원래도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아니, 조심히 가라. 아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 고맙다, 야. 가? 응. 다음으로는 선크림입니다. 피부과나 이런 시술에다가 돈 아끼고 싶으면은 선크림 꼭 바르세요. 모공, 처짐, 노화의 가장 기본이 자외선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바르세요. 이 선크림 꼭 발라야 돼요, 진짜. 군대 가서부터 확 모공이 넓어지더라고. 그 자외선을 많이 받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피부 관리를 군대에서부터 시작한 이유도 그것 때문인 거예요. 군대에서도 저 선임 보면은 얼굴 맨날 이렇게 허옇게 하고 다니는 선임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약간 거부감 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무기자차 말고 이런 유기자차, 촉촉하고 백탁 없는, 하얘지지 않는 거, 그냥 그런 거 바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기자차 선크림 단점이 보통은 얼굴이 따갑다, 꼬리꼬리한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얘는 이제 제가 처음에 나오기 전에 품평할 때부터 자극감은 무조건 최소화해달라고 애초에 브랜드한테 요청을 드리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눈시림 테스트도 뭐 여러 번 하고 그래서 하여튼 백탁 거의 없고, 제 팀원, 제 여자친구, 제 부모님, 가족, 뭐 주변 지인들은 다 이거 쓰거든요. 자연스럽게 피부 톤 보정되는 느낌도 있어서 그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톤업 선크림은 아니에요. 지금 앵콜마켓 마침 하고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원래 쓰시던 분들만 이제 더보기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고, 혹시나 봄여름용 선크림까지 이번에 쟁일 분들은 지성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엔 약간 개기름 신경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무기자차 선크림도 가져왔으니까 그거랑 같이 병행하면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 쓰시라고 선스틱도 갖고 왔거든요. 이 꼭 이게 아니더라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선크림은 제발 발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여드름, 이거 색소 침착돼요. 진해진다고 여드름 자국이. 간혹 가다가 선크림 바르고 오히려 트러블 더 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너무 본인이 쓰는 선크림이 건조하진 않은지, 너무 기름지진 않은지 이런 걸 체크해보세요. 근데 오히려 무기자차 쓰는 사람들이 좁쌀 여드름이 더 난다. 이 건조해가지고 피지가 밖으로 못 나와서. 촉촉한 선크림을 고를 때 잘 사용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고야. 세 번째로 제가 후회하는 거는 피부가 너무 안 좋을 때, 여드름이 심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피부과의 힘을 빌려도 된다는 겁니다. 뷰티 유튜버로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소신발언하는 거예요. 저는 가급적이면 피부과 비싼 시술이나 약을 통한 부작용 같은 게 조금 겁나는 사람들이 적정한 비용으로 홈케어를 할 수 있을 때 충분히 개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 말고 피부가 진짜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피부과 가서 약 처방 그냥 받으세요. 피부 개선에 무조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심한 분들한테는 그래도 약 처방을 항상 권유드리거든요. 괜히 손으로 많이 짜거나 면봉으로 막 이렇게 세게 짜고 나서 흔적, 색소 침착 나중 가면은 그거 해결하기도 힘듭니다. 연고로도 해결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레이저 같은 것도 그러면 시술 받아야 되고, 그럼 돈 두 배로 들죠. 그럴 바에 피지 조절약 먹어가지고 여드름 자체를 안 나게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홈케어는 어차피 결국 계속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점 아시겠죠? 추워서 안 되겠다. 사무실 빨리 복귀하겠습니다. 어우. 네 번째는 연애 얘기입니다. 그 피부 얘기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를 최대한 많이 해봐라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연애를 많이 하면은 어쨌든 돈은 많이 나가요. 진짜 이건 팩트. 그죠? 연애를 포기해라 이런 소리는 아니고. 어? 뭐야? 기사님이 헤매셔서. 아 진짜? 데리러 와.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당황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대학교 때 연애 많이 해보셨나요? 대학교 때요? 네. 한두 번 정도. 오. 네. 그래도 엄청 많이는 안 하셨네요? 그 네.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학업에 열중하느라. 아. 연애 몇 번 하셨어요?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은 저는 얼굴 쓰면 안 돼요. 아니. 스무 살 넘고 연애 몇 번 해봤나요? 저 한 번 해봤는데요. 아무튼 그렇대요. 많이 만나는 거는 저도 솔직히 부럽거든요. 대학 생활 때 많이 만나는 거는 시간과 비용적으로 너무 소모가 크다? 대학생이 돈 들어올 일이 뭐가 있어요? 알바해가지고 번 돈이 대부분인데 너무 수적으로 많은 여자를 만나면은 분명히 지갑은 너덜너덜해질 겁니다. 그거는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투자할 시간, 비용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은 진짜 찐 마지막으로 대학생 때 하면 좋은 거. 운동이죠. 바디 프로필 찍은 지 3주가 지났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칼로리를 늘려가지고 체지방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죠? 6% 되는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운동하는 게 제일 몸 만들기 제일 좋을 때일 것 같아. 일단 몸이 가장 팔팔할 때고, 그때 진짜 집중 빡세게 해가지고 운동을 좋은 PT 선생님한테 배우든 유튜브나 주변 지인들한테 조금씩 조금씩 배우든 잘 배우면은 몸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솔직히 대학생은 술을 진짜 많이 먹고 학교 앞에서 이제 동기들이랑 같이 밥 먹고 이러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식단을 못 하기가 쉬워요. 근데 제가 몸이 빨리 못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식단을 좀 많이 못 했다는 거. 운동과 식단을 둘 다 신경을 쓰는 게 좋다는 겁니다. 대학교 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탄수화물 섭취하는 일보다 지방 섭취할 일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으라는 겁니다. 적당히.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어. 절대 없어요. 아무튼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좀 있으면 한 2주 뒤면 이제 새학기고, 또 새학기에 쓰기 좋은 템들만 또 찝어가지고 한번 정리할 거거든요. 아 그리고 1주 스킨케어 루틴, 그것도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티바탕생이었습니다. 혹시 연애 조언 같은 거 해줄 거 있어? 갈게. 아니.